19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제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요 소식 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중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신차 카드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준중형 스포티 세단인 라페스타 신차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라페스타는 이탈리아어로 축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며 개성을 가진 중국의 신세대 고객을 위한 축제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중국의 신주류로 여겨지는 8호, 9호세대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신세대에 특화된 차종이라는 설명인데요.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40%가량 감소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함께 사드 보복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차 출시가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증가하는 가계부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주영 한은 총재도 대외 리스크 요인이 경제성장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융 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차츰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부담을 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날 금리 인상 동결과 함께 한국은행이 내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놨는데요. 지난 2.9%보다 하락한 2.7%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국내외 기관 모두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관찰 대상국으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무리하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무역 협상을 위한 압박은 계속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큰 소나기는 피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처진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2월에 고점과 비교해서 20%가량 폭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 사상 최고점과 비교하면 50% 이상 폭락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바로 부채 문제가 내관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내 경제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강 건너가듯 불공평하듯 볼 수 없다는 게 힘든 점이라고 보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